경기도 치유농장 운영 결과 발표 만족도 95.8% 달성. 경기도 21개 치매 안심센터의 참여로 진행된 치유농장 연계 치유체험 프로그램이 참여자의 높은 만족도를 기록했습니다. 설문 참여자 684명 중 95.8%인 665명과 만족 이상으로 응답했으며 불만족과 매우 불만족은 단 1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최근 경기도 기술보급국 농촌자원과는 치매안심센터 치유농장 연계 경기도 치유체험 프로그램 운영 결과 보고를 발표했습니다. 해당 사업은 복지부와 농촌진흥청의 협약에 따라 치매 치유농장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향후 치유농장 운영 확대에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이번 사업은 치매 정상군, 고위험군, 치매 가족 등 총 989명이 참여했고 참여 농장은 총 23개로 89회차 프로그램이 3개월간 진행됐습니다. 치유농장 운영 결과 여러 지역에서 참여자들의 삶의 활력 상승, 스트레스 감소, 우울 개선, 치매 지수 감소 등 효과를 확인했습니다.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는 치매 안심센터 농장 연계 치유 농업 프로그램을 경기도 시군 전역으로 확대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오는 2021년부터 46개 치매 안심센터로 치유 프로그램이 확대될 예정이며 연계 치유 농장은 90개에 이를 전망입니다. 또 경기도형 치유농업 모델링을 통한 사업 운영 가이드라인 제공과 치유농업 전문 교육 실시로 치유농업사 양성 치유농장 발굴도 추진합니다. 치유농장 운영 결과에서 우수한 만족도를 도출함에 따라 치매 환자 관리를 위한 치유농장 확대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치매 극복의 그날까지 디멘시아 뉴스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